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죠? 그랬던 역사적 증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겨레 기사고요. 16세기 난파선에서 코끼리 상아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게 상아인데 코끼리의 그 어금니? 예, 수컷의 어금니죠, 그죠? 엄청 큰데, 옛날에 이거 조각 같은 게 굉장히 고급품이라서, 그죠? 예, 이제 이거를 남획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인간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인데요. 볼까요, 한번? 지금 이 사진에서는 500년 전 포획된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라고 하네요. 그죠? 자, 2008년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16세기 포르투갈 난파선이 발견됐다. 다량의 금화, 은화와 함께 100여 개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아가 나왔다. 완전히 뭐 금이나 은과 더불어서 굉장한 고가의 그죠? 그런 보물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광산 창고에 보관되어 온이 상아를 고고학자, 유전학자, 생태학자 등이 힘을 합쳐서 분석한 결과 상아 무역의 실체는 물론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대량으로 죽인 영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야, 진짜. 그래서 어떤 연구원들,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등 포닥이죠, 그죠? 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최근 후에 실린 논문에서 이 상아는 전혀 다른 곳에 살던 코끼리 무리 17개에서 온 것으로 4개 무리만이 현존 코끼리 계통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다. 멸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끼리의 유전적 다양성을 우리 인간이 해쳤다. 이런 결과가 되겠네요, 그죠? 야, 진짜 아프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이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실어온 그런 건가 봐요. 저 4, 5, 6, 7, 8 이렇게 돼 있네요. 야, 진짜 여기 아프리카 서부에서 그죠? 항구에서 여러 군데에서도 가져왔나 봅니다. 그죠? 예,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무역항이래요. 아, 그래서 이 무역항에서 상아를 모아서 리스본이나 인도 무역선에 실어가지고 이제 포르투갈까지 가져왔다는 얘기죠. 당시 상아와 향신료를 거래하는 유럽, 아프리카, 인도 항로는 가장 돈벌이가 쏠쏠한 무역로였다. 그래서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 여러 항구에서 수집한 상아를 이제 리스본에서 모아서 인도로도 가져가는군요. 1533년 봄 무역선 봄 제주스 좋은 예수라는 뜻을 가진 이 지금 무역선이 40톤의 화물을 싣고 가다가 나미비아 앞바다에서 이제 침몰을 했는데. 상아는 잘 보존되어서 100개 가운데에서 44개에서 DNA를 채취할 수 있을 정도다. 와, 대단하네요. 지금 거의 뭐 600년 가까이 되는데 물속에 있었는데도 지금 DNA를 채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가 침몰선에서 상아는 동궤와 납궤 등 무거운 화물에 눌려서 바다 밑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 파손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네요. 나미비아 연안을 흐르는 아주 찬 해류도 손상을 막아줬다. 저온에서 바다 밑에 이렇게 박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상아는 2에서 32, 33kg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럼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과 어린 개체까지 무차별로 사냥을 했다. 아, 진짜 다 크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상아들인데, 와, 진짜 야, 나쁘다 그죠? 유전자 분석 결과도 놀라웠다. 코끼리는 자신의 영역에서 모계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모계 유전을 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하면 어느 곳에서 사는 무리인지 알수 있다. 17개 무리 가운데서 13개 무리는 이제 현생 코끼리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 이 멸종한 건데 인간 때문에 멸종한 거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했던 한 박사는 이들 코끼리의 계통이 서아프리카에 사라진 이유는 뒤은 세기에 사냥과 서식지 파괴로 분포지의 95% 이상이 없어졌다. 인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아의 주인은 모두 둥근 귀 코끼리였다. 이렇게 생긴 코끼리인 것 같아요. 와, 상아가 엄청 길게 자라네요. 그렇죠? 수컷은 특히.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분포하는 사바나 코끼리와는 달리 이 종은 서아프리카와 콩고 분지의 우림에 주로 분포하는 상대적으로 작고 깊은 숲속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종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아에 포함된 질소와 탄소의 동위 원소를 분석해서 당시 이들이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었는지를
분석했더니 열대우림뿐 아니라 사바나에서도 먹이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부터 벌써 열대우림이 좀 파괴되기 시작한 것 같죠? 또 계절에 따라서 우림에 살다가 사바나로 이동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참 신기하네요.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서아프리카의 둥근귀 코끼리가 숲에서 나온 이유는 사바나 코끼리가 19세기에서 20세기 남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그런데 지금 이 연구로 인해서 16세기 벌써 당시에 숲 밖으로 나왔다. 둥근귀 코끼리가 이러한 것을 지금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와, 이거 난파선으로 많은 걸 알아내네요. 아,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연구 결과로 인해서 서아프리카 둥근귀 코끼리가 어떤 생태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야생에서 이 둥근귀 코끼리를 보존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둥근귀 코끼리는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3만 마리 미만이 남아있다. 그래서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의 멸종 위기종 목록에 취약적으로 올라와 있다. 벌써 그런데 이 당시부터 상하 남획으로, 그죠? 벌써 지금 17개 종류 중에서 13개, 그죠? 13개 지금 유전 집단이 지금 멸절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아, 이게 진짜 인간의 이런 어떤 진짜, 이제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